킬체인.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해버리는 작전. 작전명은 그럴싸하지만 필연적으로 전면전이 수반되어 1950년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작전이 킬체인입니다. 2010년에 이명박이 전작권 전환을 2015년으로 늦추면서 미국과 합의하며 일반에 알려지게 된 작전명이 킬체인입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으로 의심되는 대량 살상 무기와 북한 수뇌부를 선제 타격으로 제거한다는 것이 킬체인입니다. 의심만으로 전면전을 감수하는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어하지 못하면 미국의 필요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작전입니다. 킬체인 실행 여부와 대상을 정하는 곳이 미국인데,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군의 능력으로 북한을 막지 못한다. 아무리 안보 사대주의자라고 하는 윤석열이라 해도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국군을 폄하하는 이런 발언은 국군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반도 운명을 킬체인과 같은 불확실성에 의지하자는 윤석열의 말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엔 너무 위험성이 큰 발언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 빌미를 주는 발언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한반도로 이동시킬 빌미를 주는 발언이며,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르고, 작용 반작용 법칙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짐이 보이면 킬체인밖에 없다. 그렇게 윤석열이 말했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오래된 속담은 상대를 배려해서 평화를 얻으라는 것이지 국구려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일단 윤석열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이 말이 어느 정도 위험한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과 일본이 준비한 전쟁이 지금 윤석열이 말한 킬체인과 유사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 지도부와 핵미사일, 핵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기습적으로 신속하게 정밀 타격해버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을 누가 제안했을까요? 당연히 일본이 제안했습니다. 후방 지원은 일본이 모두 책임질 테니 판을 벌리라고 부추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막아섰지만 이에 타산에 밝은 트럼프가 실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킬체인이 성공하면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는가? 한반도 전면전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적게 추산했을 때 대략 1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반격하지 못할 만큼 선제 공격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한다면 그렇습니다. 한반도 전면전은 기습적인 제거 공격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목표가 되는 중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은 국군의 전력으로 대부분 방어가 가능하지만 방사포를 위시한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는 피해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 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북한의 중요 전력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제1차 타격 목표는 미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인 제거가 1차 목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가진 미국엔 당연한 결정입니다. 기급적인 선제 타격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북한이 예상하지 못할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대피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북한이 이상징후로 여길 것이고 자칫 선제 공격하려다가 선제 공격당할 위험성만 커지게 됩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안 하기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전면전이 아닙니다. 북한의 ICBM급의 미사일을 모두 제거하지 못할 경우를 우려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미국이 확실히 모릅니다. 모든 정보는 예상일 뿐입니다. 누구도 정확히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오키나와는 물론 괌과 사이판, 하와이와 미국 본토까지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재수없게 요격에 실패해서 단 한 발이라도 폭발한다면 이런 우려를 트럼프가 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분명한 정전 협정 위반이면서 선전 포고 없는 선제 공격은 모든 명분을 약화시킵니다. 만약에 우려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이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희생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미국과 대척점에 선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언제든지 자신을 공격할 거라면서 미국을 의심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제 외교력 자체가 실종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당시 미국 본토에서는 밀리 합참의장이 군복과 군화를 벗지 않고 생활했으며 조국을 지켜달라며 대성당에서 기도했었다며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함께 준비한 일본을 트럼프가 보았습니다. 한반도 전면전이 발발하면 본방석에 앉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오키나와 정도입니다. 일본이 표면적으로 북한의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일본을 상대로 북한이 힘 빼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태평양의 미군 기지들, 그리고 미국 본토 타격과 남한의 주요 군사 시설만 해도 북한에겐 무척 버거운 일입니다. 최단 시간에 최대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기에 미국엔 끝을 알 수 없는 손해가 보이고 일본만 이익을 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평창 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의 급물살에 스스로 휘말리며 미국 내 매파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전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북미 회담에서 일본을 패싱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유사시에 국민 중 절반이 예비군일 정도로 70년을 그렇게 당연한 듯 징집하고 훈련하며 살았습니다. 일단 전면전이 개시되면 쉽게 정리하기 어려운 전쟁터가 다름 아닌 한반도입니다. 윤석열이 말한 킬체인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상만으로 전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든 열차를 이동하든 그 모습이 보였다고 했을 때 그 미사일이 남한을 목표로 발사된다는 그 어떤 뚜렷한 근거 없이 누군가의 예상만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을 두 방 쏘았습니다. 모두 동해안으로 발사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발사된 이후 방향과 궤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실제 발사하기 전까지 그것이 핵미사일인지 실험용 미사일인지 차량 운행 연습 때문에 기동한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감 없이 지낼 때는 경계는 하지만 남한으로 날아올 것이라고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긴장시키거나 윤석열 같은 발언을 우리 당국자가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이유나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는 없어야 하지만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북한을 자극하게 되면 당사자인 북한은 저거 정치용이지라고 생각해도 만약을 대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짓을 70년 동안 해왔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력이 과밀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대화 없이 서로 자극하고 극도로 불신하고 긴장하게 되면 돌파구 없는 구석에 몰렸다 생각하는 쪽은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핵을 없애기 위해 외교 노력을 안 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당차는 이야기인지 본인은 모를 것입니다. 상대에게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살기 위한 몸부림은 심해집니다. 닉슨 독트린 이후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며 박정희가 핵무기와 미사일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처럼 1990년에 북한이 미국의 수교와 종전을 요청했을 때 같은 공산권인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들과는 빠르게 수교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수교는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단박에 거절하자 북한은 이런 미국의 태도를 보며 미국이 침략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1990년 8월에는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이 걸프전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보고 내가 너를 치겠다 말을 하지 않아도 미국이 보여주는 현상만으로 북한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IAEA를 탈퇴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발표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미국과 유엔이 주도한
국제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합니다. 제네바 합의를 미국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공교롭게도 북한에선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미국에 북한만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란 회의론이 내부에서 당연히 나왔겠지요. 2002년 하반기에 신고되지 않은 농축 우라늄이 발견됩니다. 2003년 북한은 IAEA 사찰을 거부하고 2차 북핵 위기를 일으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킬 의지도 없던 상황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것입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02년 1월에 그 유명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부시가 이란과 북한을 묶어 악이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네바 합의를 요청한 것도 미국이고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미국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파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를 악이 죽이라고 정의해버렸습니다. 1년 전에 제2차 걸프전이 일어났고 후세인은 체포되어 사형당했으며 이라크는 미국에 점령당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강경론자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라크 꼴난다 이런 생각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참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제네바 합의로 IAEA가 북한을 사찰 중이고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지켰으면 25년 전에 해결되었던 북핵 문제입니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냥 제네바 합의를 지켰으면 그만인데 기껏 어렵게 성사된 합의는 무시하고 육자회담이란 새로운 합의를 시도하다가 결국 죽도 밥도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북미 둘이서 맺은 약속도 못 지키면서 6개국이 합의를 하고 지킬 조건을 만든다는 것이 웃기는 일 아닌가요? 오바마는 당선돼서 제재 일변도 정책을 펴면서 북한을 철저히 외면하다가 2015년 1월 한국을 방문하고 휴전선 지피에서 평양을 지워버리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기 4년 전 리비아에서 카다피는 피살되었습니다. 리비아는 미국과 합의로 핵을 포기했었습니다. 김정일도 그렇지만 김정은도 자신이 후세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카다피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미국보다 외교력이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미국이 주도해서 30년간 북한을 제재한 결과 지금 북한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 반작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미국이 무시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말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킬체인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실행하나요? 이 나라의 전작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나기만 학수고대하는 일본과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외부적 요인으로 풀려하는 미국에게 윤석열의 발언은 무척이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은 지금보다 사나워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미국과 일본에게 미국과 중국에게 먹잇감으로 꽃놀이 패로 한반도는 한순간에 전락될 수 있습니다. 멸공, 킬체인, 설령 그런 생각이 있어도 거대 정치 집단 한 곳을 대표하는 사람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북한을 적이라 생각하면 더더욱 긴장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이 되려는지 민족 말살 정책을 어디서 지령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든 지지자가 있으니 멈추지 않는 것이겠지요. 일본이 보기에 윤석열의 저 말은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마지막 희망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주먹개나 쓰는 노숙인과 재벌이 서로의 전 재산을 걸고 싸운다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삼시세끼 밥 먹을 걱정만 덜어주어도 싸울 일이 없는데 밥세끼 먹여주는 것이 아깝다고 재벌이 전 재산을 걸고 모험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일본이 70년 동안 대한민국에 강요한 남북 갈등 유지라는 것이고 그 싸움이 순식간에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킬체인 작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신되는 발언 하나하나는 반드시 주변국들의 반응을 끌고 옵니다. 그 반응이 선한 것이 되느냐 악한 것이 되느냐는 대한민국에 달려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존과 번영을 함께하는 평화를 얻을 것인가? 긴장과 대결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을 걱정에 밤잠을 설치느냐? 미래로 나가느냐? 아니면
1950년의 상황을 다시 맞이하느냐의 대선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침착하게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조금 감정이 격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